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사는 안성기입니다. 저는 12년 전 김해시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금까지 등기 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격리정리 사업으로 지분이 바뀌어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성기 씨는 12년 전 김해시의 국유지 매각 광고를 보고 그 땅이 자신의 돈과 붙어있다는 사실에 매입을 결심했습니다. 1999년도에 김해시에서 국유지를 불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금을 지불해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안 씨가 구입한 땅은 251제곱미터. 1999년 12월 국유지 매각 사업을 위임받은 김해지와 매매 계약을 맺고 매입 대금으로 200여만 원을 납부해 그 돈은 국고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땅 소유권이 안 씨에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불화를 받은 땅은 선생님 땅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아, 여기 요 정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예. 지금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와, 많이 아픕니다. 정말 잠도 안 옵니다. 정말 힘듭니다. 개인한테 띈 것도 아니고 정말 국가에다 띈다는 것은 국가에 돈을 띈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해 씨를 찾아 물었습니다. 격리 정리가 된 땅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유지를 매각한 직후 경지 정리가 돼 지번이 없어졌고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위임장도 보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 등기 이전이라는 것은 그 기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논을 매입한 이후 10년 넘게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안내장이나 위임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땅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을 내고 국유지를 산다면 그 서류를 받았다면 왜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김 회장은 묵과하고 무조건 보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정확한 서류가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인데요? 그 위임장을 보낸 내용하고 그럼 만약에 갔으면은 주소지로 갔다면은 그 주소지 받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왔다는 그 등기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안 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김혜 씨는 지난 2월 국유지 소유권자인 기획재정부에 등기 이전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혜 씨가 법률 자문을 구해 민원을 처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그 업무 자체가 위탁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산에 대해서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김혜 씨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김혜 씨에서 우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문 결과 김혜 씨는 안 씨가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 2010년도 6월 1일자에 세월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안 씨는 등기 청구권 시효가 만료되기 두 달 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결과적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돼 시효 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문서를 내놔라고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요걸 한다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부터 저희들은 그게 민원이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은 행사하지 않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10년 되기 전에? 분명히 10년 되기 전에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국유지 매매 계약을 맺고 매입 대금까지 완납한 안 씨. 김혜 씨가 지번이나 소멸 시효를 핑계 삼지 말고 하루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제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맺은 만큼 하루속히 제 땅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십시오.